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자주 등장,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잘 믹스한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인간보다 더 뭐다. 블레이드 러너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다? 영어로 하게 되면 뭐다? 그렇죠. 사이버펑크는 사이버매틱스라고 하는 인공두뇌학이라고 하는 단어와 70년대 말 80년대 초 유행한 펑크 음악의 펑크 합성어로 사이버펑크입니다. 사이버펑크는 뭐냐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인데 펑크 문화와 만나게 되면서 미래는 미래인데 인류의 미래가 디스토피아적이다,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이버펑크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따로 꼭지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디고디. 사이버펑크는 여러 가지 서브펑크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바로 스팀펑크입니다. 스팀펑크. 여러분 스팀펑크 들어봤죠? 스팀펑크는 SF의 장르로 대체 역사물 하위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 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기술이 뭐였습니까?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과 유럽을 배경으로 하거나 증기기관에 대한 산업혁명 시기를 다룬 경우가 많습니다. 19세기의 기술인 증기기관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팀펑크가 왜 스팀펑크냐면 증기기관이 뭡니까? 증기, 스팀. 그래서 증기기관이나 가스 등이 많이 나오면서 이를 통해서 공중전함이나 열기구 도시 같은 공중도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스팀펑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재질은 녹슬고 때가 많이 탄 황동 재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스팀펑크의 특징이고 파이널 판타지 6 저 증기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파이널 판타지 그 6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팀펑크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팀보이가 스팀펑크를 대표하는 것일 수 있겠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천공의 성 라퓨타 역시 스팀펑크를 배경으로 한 사이버펑크의 하위 장르입니다. 디고디. 자 그러면 헷갈리기 쉬운데 복고시대 미래주의 파생물인 스팀펑크가 제1차 산업혁명기를 다룬다면 얘는 디젤펑크입니다. 디젤펑크는 제2차 산업혁명기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미래입니다. 아까 스팀펑크가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발전했었던 그 시대의 기술로 미래가 펼쳐졌다고 한다면 디젤펑크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자동차나 기계들이 움직이는 동력의 원료가 디젤 석유였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기의 기술인 디젤로 기계들이 움직였었던 시대에서 미래가 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젤펑크입니다. 디젤펑크라는 말 자체는 2001년 태양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RPG 게임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게 디젤펑크입니다. 이렇게 디젤펑크. 아까랑 다르죠? 디젤펑크는요. 또 1920년대와 40년대 유행한 아르데코와 유선형 모더니즘에 기인한 바로 데코펑크로 또 하위 장르가 나뉘게 됩니다. 이 아르데코의 건축물 보세요. 이 아르데코 딱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쵸? 요 보세요. 이게 바로 데코펑크입니다. 데코펑크. 그리고 디젤펑크의 하위 장르 데코펑크만 행문했어. 디고디. 데코펑크 말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전의 하위 장르인 아톰펑크. 아톰. 원자. 원자폭탄. 아토믹범, 아토펑크. 이 아톰펑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게임 중에 폴아웃 시리즈입니다. 아톰펑크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폴아웃. 그래서 디젤펑크 안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데코펑크와 아톰펑크고 아톰펑크로 나뉘게 되고요. 디고디. 다시 디젤펑크로 돌아와서 디젤펑크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전쟁이었었죠. 전쟁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전쟁과 무기 같은 요소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디젤펑크적인 느낌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팀펑크가 황동 같은 매테리얼을 많이 썼다고 하면 디젤펑크는 강철 등의 재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디젤펑크로 아주 적절한 예가 바로 매드맥스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아는 사람 분명 있을 텐데. 아 나왔다. 바이오쇼크. 하, 바이오쇼크 진짜 띵작 아닙니까? 띵작 오브 띵작. 바이오쇼크는요 스팀펑크도 아니고 디젤펑크도 아니고 스팀펑크와 디젤펑크를 굉장히 잘 믹스한 그러한 게임입니다. 보세요. 저 시대의 배경 의상은 디젤펑크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저런 옷을 입었다고요? 그쵸? 저거는 스팀펑크예요. 근데 또 나오는 기계들의 이것들을 보면 또 디젤펑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섞은 띵작업 띵작이고 저는 어마어마한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스팀펑크 그리고 디젤펑크 그럼 디젤펑크 안에서 데코펑크와 아톰펑크를 알아보았다면 자 디고디 뭐다 바로 사이버펑크입니다. 제가 이 사이버펑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것까지 다 돌아온 겁니다. 사이버펑크는 80년대 이후 등장한 과학소설의 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버네틱스와 펑크의 합성어입니다. 특징은요 해커, 인공지능, 거대 기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굉장히 먼 미래나 아예 다른 세계를 다루는 공상과학과 SF와는 달리 비교적 가까운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이드러너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블레이드러너 자체가. 근데 어떠세요? 보면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이죠.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입니다. 그래서 사이버펑크에서 그려지는 미래는 우울하고 암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자체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꼭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무정부주의, 급진적이고 반항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펑크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기술은 이렇게 발전했으나 인간의 삶 자체는 암울한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디스토피아적인 것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왜냐면 사이버펑크는 먼 미래가 아니라 근미래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더 나아가서 그럼 과학과 기술이 우리 가까운 미래에 발전했었을 때 기술과 인공지능과 인간은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펑크의 특징입니다. 블레이드러너에서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인간이잖아요. 레플리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그래서 새로 창조한 인간이 진짜 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가상과 실제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문을 던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안드로이드나 복제인간 같은 인간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던지게 하는 아주 심오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블레이드러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1982년도에 개봉했었던 블레이드러너는 정말 보고 저는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자, 사이버펑크의 대표작은요. 블레이드러너, 매트릭스 3부작, 아키라 역시 사이버펑크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이고 아 이 씬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접시 공각기동대 역시 사이버펑크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디고디 실제 사이버펑크를 다루는 영화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일본의 네온사인이나 광고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이 배경은 서양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꼭 일본 문화가 사이버펑크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과 무슨 도대체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블레이드러너 보시면 그쵸? 클라우드 아틀라스 영화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세계관 중에서 저게 바로 네오 서울이에요. 서울을 배경으로 했는데 저게 서울입니까? 뭐예요? 일본이죠. 그쵸? 이게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나오는 네오 서울의 배경입니다. 저는 왜 서양 사람들의 인식에는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개념에 왜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을까 알아봤는데 일본이 80년대 후반까지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 정말 동양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GNP 2위까지 가는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경제 강국으로 무뚝 서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술하면 일본이었던 거예요. 일본.
일본함은 기술이. 그래서 80년대 유행하던 개념이잖아요, 사이버펑크. 그래서 80년대에 만들어진 사이버펑크는 일본의 기술과 일본의 성장이 정점에 달았었을 80년대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일본과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그러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80년대에서 보는 미래,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일본이 꼭 포함되었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어떤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디고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이버펑크 서울이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딱 오면 사이버펑크 이미지 확 떠오른대요. 보세요, 이 우리나라예요 지금. 사이버펑크 서울 코리아라고 나오잖아요 진짜. 서양에서 본 사이버펑크의 모습이 바로 저겁니다. 저는 디스토피아적인 거라기보다는 뭐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가 국뽕을 치사량으로 투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서울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30년 뒤에 미래 도시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송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의 마린시티 쪽 가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놀랍니다.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가봤어요. 진짜 건물들이 정말 저 건물에서 뭔가 힘 열려가지고 토니 스타크의 드론들이 막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사이버펑크 혹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이거 스포야? 진짜요? 아니 근데 요즘은 그렇던데 개봉한 지 2주 넘으면은 스포 그 지난 거라는데. 아니 뭐 근데 뭐 드론 뭐 열려서 드론 나오잖아요. 디고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이버펑크와 DJ펑크 그 다음에 데코펑크, 아톰펑크, 스팀펑크까지 펑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고디.